네, 2020년 9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하루 좀 쉴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는 참할 말이 별로 없네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자는 생각으로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잡은 오늘의 제목은 국격과 인격이 무너진 나라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격자. 이 격자 다 아실 겁니다. 바로잡을 격. 나뭇가지 격, 바로잡을 격으로 주로 쓰이고, 나뭇가지는 각으로 읽히기도 한답니다. 주로 쓰이는 게 바로잡다, 발음, 나뭇가지, 뭐, 이렇게 쓰이는데, 저는 이 격자가 되게 뜻이 어려워요. 그냥 대충은 아는데, 바로잡을 격? 되게 어렵습니다. 성격이나 인격, 품격을 얘기할 때 격자가 쓰이는 건 아시죠? 이때 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뭐 계단처럼 어느 수준을 얘기하죠.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인격이 나쁘다, 좋다, 품격이 있다, 없다. 네, 거기는 알겠습니다. 이게 돈으로 가게 되면 가격, 네, 격이, 가격에도 가격이 있죠. 자격, 또 본격적으로 하다 그럴 때도 그래도 무슨 개념인지 알겠어요. 아, 이제부터 제대로 하는 거구나. 네, 어떤 격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네.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고, 동격이다, 너랑 나랑 동격이다, 동격이 아니다 그러면은 금방 알아들을 거고, 너 승격했다, 합격했다, 너 격상됐구나, 격하됐구나, 야 파격적이네, 엄격하네, 율격이 있네, 북한은 김정은을 신격화하고 있네, 아 남북한 간에 너무 격차가 있네 할때 격은 금방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계단 같은 뭐 그런 의미. 네. 저 사람은 체격이 좋아요. 그것도 좀 알아듣겠습니다. 어떤 격이 뭘 뜻하는지. 골격도 튼튼합니다. 네. 그렇게 격도 쓰이고요. 이 격이라는 한자가 굉장히 제가 좀 뜻이 좀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또이 격이 규격을 얘기할 때도 쓰여요. 규격. 규격이 있다 없다. 규격에 맞았다. 그래서 적격하다라는 말을 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지는 게 우리 속담과 격언이란 말 있죠. 격언. 격언이란 말중 가면 조금 어려워져요. 격이 있는 말이겠죠. 네, 좋습니다. 격조 높다 할 때도 이게 격자를 씁니다. 뭐 격식과 운치가 있다 그럴 때 격조 높다는데 격뭐 상당히 뭐가 또 클래스 이상이죠. 근데 진짜 어려워진 건 여기입니다. 요즘 뭐 격투기 많이 방송하잖아요. 그 격투기가 격자가 같은 격자를 씁니다. 격투. 격투는 이제 격투기는 1대1로 딱 둘이 맞붙어 싸우는 시합을 격투라 그러죠, 격투기. 왜 이때 격자를 쓸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격군, 격군이란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격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왜 격자를 쓰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곁에서 도와주는 일꾼, 격군을 이두식으로 표현한 한자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격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격자. 나무 액자 같은 거. 액자도 그렇고.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에 되게 맞추어 바둑판 모양으로 짠 네모꼴 물건이나 또는 그 형식을 격자라고 그러죠. 이게 격은 다 틀리니까 또 이해가 조금 됩니다.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격납이란 용어예요. 격납. 비행기 격납고란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이때 왜 격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납자는 드릴납이니까 이제 비행기를 안에 집어넣으니까 알겠는데 왜 격을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격자가 좀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거는 사실은 격물 할때 격물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몇 명의 후배들하고 대학을 한번 번역해 보려고 대학 지도는 제친민 뭐 제지어지선 뭐 쭉쭉 하면서 수신제가 뭐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어려웠던 단어가 격물이에요. 여러분들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다 아시죠? 근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하려면 그 전에 격물치지 성의 정심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격물이란 말이 되게 어려웠고 치지, 치지라는 거는 뭐 지혜의 끝까지 한번 가본다. 아주 극도의 지식을 많이 갖는다. 성의라는 건 아주 성심성의를 다하는 거고 정심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때 격물이 되게 어려웠어요. 뭐 지금 풀어보면 어떤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것. 그러면 치지하고 뭐가 다르냐?
취지는 좀 지혜에 가까운 거고 경물은 어떤 사물에 가까운 거 그런 게 아닌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대학교 때 공부할 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격자를 가지고 인격, 품격 하다 보니까 이제 국격이란 말이 나왔는데 나라의 품격이죠. National Dignity라고 영어로는 주로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요, 1940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국격이 높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죠. 그때 미국은 사실상 일본을 뭐 속국 개념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군사주권을 완전히 뺏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본 자위대는 일본이 잘 살아서 강력한 자위대라서 그렇지 미군의 보조기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교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외교무대에서 미국이 하는 건 무조건 따라하는 외교 이중대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1905년에 대한제국이 대일본 제국의 외교권을 뺏기는 보호국이 되는데 저는 뭐 사실상의 일본이 지금 미국의 그런 처지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나라가 강력해서 두려울 뿐이죠. 네. 그러한 제 공부를 해보니까 뭐 지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옛날에 왜 그런 일본을 두려워했지? 독도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런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지배하기는 어려운데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국격이 그거밖에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매우 하찮은 북한이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북한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다루긴 하지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붙으면은 저한테 기회가 온다면 박살낼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제가 좀 통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는 독립국가를 세웠고 박정희 때 공업국가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그리고 전두환 때 흑제경제를 이루었고 노태우 때 서울올림픽을 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국격을 높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88올림픽 때. 그리고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또 들고 그리고 올림픽 할 때마다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고 G10의 경제력을 가지면서 이제 제법 자신감을 가지면서 국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식민지배를 경험하고 그 이전에 한 500년 내지 1000년은 조공국가로 있던 DNA 때문인지 이상하게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이 가슴을 피지 못하는 좀 쩨쩨한 국민인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는가요? 그럼 죄송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이 우리 국격, 경제력에 의한 국격보다 더 떨어지는 걸 많이 해요.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1990년 보안사에서 윤석양 이병 사건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에 근무하게 됐는데 보안사에서 이제 민간인들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던 거 들고 나와서 공개해 버렸죠. 한겨레에 줘갖고 한겨레에서 크게 보도가 돼서 난리가 났던 사건입니다. 네, 보안사는 원래 군의 보안 문제만 다뤄야 되는데 민간인까지 사찰한다는 게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때 보안사가 그 사건 겪으면서 기무사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 기무사를 이 문재인 정권이 뭐가 이상 무슨 뭐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갖고 국가안보 지원사나 뭐 파고 걸었으니 내부 고발자가 나온 게 아니라 외부 고발자가 그렇게 해버린 거죠. 참뭐 이렇게 약한 정권이에요 민주당 정권은. 그때 휘슬을 불러온 내부 고발자가 나왔을 때 내부 고발자를 중시해야 된다고 했던 게 민주당 세력입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하기 위해서 뭡니까 뭐 무슨 위원회도 내뭐 국민권익위원회도 만들고 뭐다 법도 만들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추미애 아들 사건이 지금 장기화되니까 황희 국회의원 민주당이 국방위 간사가 나와서 이걸 처음 공개했다고 하는 카츠사 당직 사병의 이름을 밝히고 단독범이 아니다. 그 뒤에 뭐가 있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불리해지니까 언론이 먼저 당직 사병의 이름을 공개했다.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걸 딱 보면서요, 이 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황희라는 국회의원 보니까 67년생, 방위병으로 군대 갔다 온것 같은데, 386세대인데, 그럼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나이가? 51인가 만으로? 둘인가? 그럼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싸우자! 이렇게 덤벼도 되는 거예요? 아유, 진짜. 유럽 문화에서는 하다 안 되면 투를 하죠. 이게 칼을 딱 뭐 진검승부를 해버리잖아요. 뭐 그거를 하던지 그 면책특권을 가진 야당 의원을 대하듯이 이렇게 여당 국회의원이 하는데 내부 고발자를 이거 참 이거는 격의가 없는 건가요? 잡격
격식과 의식이 없는 그런 파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격이 없는 사람이란 뜻인가요? 견문발검이란 고사성어가 있죠. 목이 보고 검을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리채를 뽑아야지. 모기채를 뽑아야지. 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격이 없다고 합니까? 격의가 없다고 합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인과 위정자들의 격이 떨어지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전 그렇게 봅니다. 누구보다도 국정에 바빠야 할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청장으로 승진시켜주는 임명장을 주려고 그 전날 청주까지 내려간 처사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 저렇게 할 일이 없어? 그럼 다른 청장은 뭐야? 언제 그뭐 관리본부장을 그렇게 아끼기나 했나요? 겸손하고 실무자를 아끼는 모습은 좋지만 이것만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의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국민에게 낮은 자세를 보이고자 했다면 매일같이 서민과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만나는 민정시찰을 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에만 있었다고 그렇게 비난해 놓고 도대체 요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뭘 하십니까? 지난번 수해 때도 하루 뭐 천안, 구례 뭐네 군데 돌았다고 휙 돌고 또 이번에 임명장 주러 가셔도 오래 있으면 어떤 봉변 당할지 무서웠는지 뭐 후닥닥 올라와 버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간 걸 제대로 보거나 있습니까? 어떤 국정원이나 민정시찰을 통 민정 통해서 제대로 이 세간의 이야기 듣거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 대통령이 저러시는 걸 보게 되면요. 세월호 때, 세월호 사건 때 진도체육관 찾아갔다가 그 유민 아빠 등으로부터 아주 큰 봉변을 당했죠. 박 대통령이. 그게 두려워서 못 가는 거 아닌가요? 그걸 보면은요. 오바마 유튜브에 보게 되면 오바마가 이제 상당히 유머러스하잖아요. 또그 전에 부시, 아들 부시도 그랬었고요. 예. 부시, 아들 부시 같은 경우는 이라크에 갔을 때 이라크의 기자가 신발부터 집어던지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딱 보고 피한 다음에 신발 들고 나서 후지 슈슈 누구 신발이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와 웃었잖아요. 봉변을 당했는데 봉변을 유머로써 환자시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부시가 쓴 자서전 보게 되면은 내가 텍사스에 무슨 뭐 야구팀 구단주를 했는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랍니다. 그래서 뭘 던지는데 아, 내가 야구를 했으니까 그걸 딱 받아야 되는데 내가 피했다. 아씨, 잘못했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에 뭐 자기를 향하고 있던 카메라들이 전부 다그 이라크 기자를 향하는데 그때 막 경호대에 달려가서 그 친구를 덮치면은 아수라장이 되면서 자기가 사라지고 미국의 권위가 떨어진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이거 누구 신발입니까? 이거 신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카메라가 자기한테 오면서 와 웃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평정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결정에 속한 순간들이랑 책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 돼야죠. 이 정도 배심이 있어야죠. 오바마도 보게 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 딱 부를 때 보면 담대하잖아요. 트럼프로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을 정면으로 상대할 위기를 정면으로 대처할 배심도 없는 이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섰습니까? 근데 이분이 외국 정상을 상대할 때는 상당한 끈기를 보여주셨거든요. 중국에 가셔가서는 혼밥을 먹고 우리 기자가 주워 맞는 박대를 당하면서도 기어코 중국 가서 국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끈기는 도대체 우리 국민한테 왜안 보여주시나요? 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KGB 요원 출신이에요. KGB는 군사계급을 갖고 있었는데 중령 출신입니다. 그가 푸틴이 촛불 시위가 막 시작되던 2016년 9월 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박근혜 우리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979년에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쓴 총화전진이라고 쓴 신년 휴호를 미국에서 구했다고 하면서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진본이라고 하면서 선물을 했습니다. 푸틴이 이런 선물을 왜 했을까요? 이건 뭐 상상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이듬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한국이 흔들릴수록 미국의 우방인 한국이 흔들릴수록 러시아는 좋죠. 2017년 9월 6일, 1년 후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는데, 그때 푸틴은 역시 미국에서 샀다고 하면서 1800년대의 조선검, 칼을 선물합니다. 총화전진을 받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도 좋아했는데, 이 칼을 받은 문 대통령은 아주 파한 대소를 한 사진이 나왔었어요.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했는데, 러시아도 그렇다고 물어보니까 그쪽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칼은 선물하는 게 아니다. 이건 인연을 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좋은 선물이 아니랍니다. 잘 하지 않는다. 그래도 뭐, 그 좋은 칼들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칼을 선물하게 되면 반드시 돈을 준다. 1원이라도 줘라. 1달러라도 줘라. 그건 뭐 세계 공통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시고 뭔 선물을 줬나 그랬더니, 당시 보도를 보게 되면 문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 개발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 정책으로 화답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북방 정책은 제가 한번 취재를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은 완전히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 아세안 국가 해보겠다는 것도 지금 실패 존재감이 없는데 그거보다 더 무화, 제로화 되어 있는 게 신북방 정책입니다.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시베리아에서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북한을 관통해서 우리한테 갖고 오는 게 핵심인데 지금 남북관계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뭐 어쩌고 할때 남북관계가 잘될 것이란 기대가 있어 했을 텐데 저는 그때 이미 그건 안 된다. 그건 과거 정권도 했던 건데 다안 된다. 일본도 못하는 거다. 근데 밀어붙였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무화가 됐습니다. 무화. 조금 더 찾아보니까 문 대통령은요. 푸틴에게 대나무로 만든 전통공예 낚싯대와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야경 사진을 찍은 액자를 선물했답니다. 푸틴이 낚시를 좋아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줬거든요. 우리 정부가 준비해간 선물은 이것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해사기 복귀를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정책, 뭐 한반도 무슨 프로세스인가 뭔가, 뭐 되지도 않는 정책이죠. 그 다음에 신북방 정책에 푸틴이 호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선물을 마련했다는 주석을 나중에 달았죠. 우리 대통령은 수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찾아갔다가 박대를 당한 거는 뭐 하도 여러 차례죠. 뭐,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뭐 아주 막 기자회견에서 참 망신 주는 모습은 너무 많이 보도했으니 건너뛰겠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2019년도가 맞죠. 김정은이가 이제 하노이에서 대망신을 당하고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G20 회담 오사카에 왔다가 일부러 한국에 와서 김정은을 만나죠. 그때 김정은하고 둘이 만나겠다 그랬는데 문 대통령이 자기도 끼겠다고 판문점까지 쫓아갑니다. 자유의 집에서 먼저 트럼프가 딱 나갈 때문 대통령이 따라 나가려고 하니까 미국 경호원들이 탁문 막는 그 사진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참 바로 보도하기 미안해서 울버무렸지만 사실은 그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자유의 집에서 한 시간인가 회담하고 나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그 발해주러 트럼프가 이제 발해주러 판문점 중간선까지 갈때문 대통령이 그때 낄수 있었죠. 그래갖고 남북미 정상회담 했다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는 거죠. 뭐 하긴 뭘 해요. 트럼프가 그때 문 대통령 참여를 판문점 회동에서 참여하는 거를 세 번이나 거부했다는 거는 존 볼턴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는데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국격이 떨어지게 판문점을 쫓아갑니까? 채통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채통이 없으면 그렇죠. 아니, 개인 문재인이야 무시당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각국의 국가 원수들을 나름대로 치열한 격전을 치르면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식견과 안목을 있다고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 서면은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두려워가지고 마음에 있는 걸 바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옛날 군주시대 때 아주 이런 꼬맹이들이 임금한 적도 있었죠. 강화도령이나 뭐 고종같이. 그런 순진하거나 답답한 혼군, 이 있으면은 다른 마음 먹은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그런 사람을 늘 보는 사람들은 천하의 진시황도 조고한테 속았고요.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조고는 진시황의 아들을 갖고 놀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국가 원수는 똑똑해야 되는데 볼턴은 자기 회고록에서 문 대통령의 행동을 스키조프레니아, 정신 분열 증상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근데 볼턴이 더문 대통령을 자주 봤을까요? 아니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봤을까요?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왜문 대통령을 민주당 사람들은 왜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추대했지라는 게난늘 궁금증입니다.
지피는 것이 있지만 설마 그걸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치국 평천하 하려면은 수신제가를 한다고 하게 돼 있죠. 근데 가장 깊이 들어가 보면 사물의 이치부터 알아야 된다. 경물, 치지, 그 다음에 성심정의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 대학에서 한 말이 틀렸으면 그 제약이란 책이 사라졌겠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보게 되면 그게 맞다는 얘기겠죠. 경물은 사물의 이치를 꿰뚫는 건데, 그걸 못하면은, 그러면 계속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죠. 이번에 추미애 장관 사건이 오래 지속되고 황희 국회의원이 저런 참 발언하고 난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SNS 사과를 했는데, 그걸 보면 더 저는 불편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격이 이거밖에 되지 않은가. 지금 추미애 씨는 지엄이와 엄마의 마음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의 마음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요. 지엄이의 또는 엄마의 마음이라면 그 역할로 돌아가셔야죠. 일국의 국회의원이 청렴과 다투고, 법무부는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Justice, 정의. 정의를 책임진 부서의 책임진 장관이 이런 시시한 사과를 했다?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 그렇게 보시는지, 추 장관의 남편을 찾고 있어요. 그 집에 가장은 어디 있느냐고. 가장 보고 나서란 얘기죠. 그러면 이건 추 장관을 장관으로 보지 않겠다는 지독한 야유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평을 하려도 할게 없습니다. 너무 격이 떨어져서. 인생 오복을 수부귀, 수는 뭐 건강 오래 사는 거, 부, 돈 많은 거, 귀해야 되죠, 사람이. 귀격이어야 되죠. 귀태가 흐르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 사람들은 보수당 공격할 때 귀태라 그러던데, 귀해야죠, 사람이. 자손중다 고정명. 가족이 화목하고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 게 오복이라 그러는데, 지금 정부 여당 사람들은 귀격이 아닌 것 같아요.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 그런 건지. 일자리를 잃고 있는 국민들이 두려워 자꾸 돈을 주는 걸로 뭐가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죠.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돈 주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인 김영삼 씨는요,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도 외환위기가 온다, 온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펀더멘털 좋다고 부정을 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게 김영삼 정권입니다.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가 캐나다죠. 우리는 5천만, 거긴 3천만이 좀 넘는데. 그리고 그쪽에서는 한 3천명 정도가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400이 안 됐습니다. 한뭐 10배까지는 안 돼도 대충 그 정도 수가 캐나다에서 사망했는데, 캐나다는 지금 경제를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우리처럼 무슨 뭐, 커피숍 다문 닫게 하고, 뭐, 안에서 못 먹게 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일종의 코로나 계엄령 같아요. 국민들이 어떤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겁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2단계를 조금 낮추긴 했지만. 그리고 자꾸 돈을 줘서 무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경기를 살리는 방법을 못 찾는 거죠. 코로나나 인해 파생된 사건은 어쩌면 저는 경남걸 출신 두 번째 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해서 경남거 출신 두 대통령의 문제를 원래 초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실력 없는 이가 최고 자리에 올라가면 파국을 맞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사고 그 지관 얘기, 누구 이제 어느 집안에 돌아가셨고 정승기 집주에 돌아가서 이렇게 터를 잡아줬는데, 구룡쟁주의 터. 여의주가 있으면 여의주를 문 용이 진짜 용이잖아요. 그 아홉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서로 갖고 싶을 때는 뭐 여의주한테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룡쟁주 터를 잡아줬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딱 어린 동자가 불러서, 어기 저게 구룡쟁주의 터냐? 내가 보니 구사지와의 터다. 아홉 마리의 뱀이 깨구리를 덮치는 그런 형국이다.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 가면 진짜 감당 무너지게 됩니다. 국격과 정부 여당의 구성원의 인격이 좀 딸리는 걸로 보여요. 미안하지만. 이거는 좀 이렇게 세계 최강국보다가 놀지 못하고 아주 시시한 김정은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것이 결국은 이분들의 실력이 아니었냐. 그래서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다. 참 답답합니다. 좀 내일은 좀 신나는
논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상당한 위기를 만났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하고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발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